하도 기승을 부리죠. 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단지 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4번째 임미수만 병 박정수입니다. 어제 화랑리 축제가 끝났죠. 경기가 나쁘고 힘들어도 판매되는 데는 판매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 시절에 힘겨워하는 거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고요. 갤러리스도 힘들고 아티스트도 힘들고요. 이런 시점에 다 함께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야 됩니다. 센터에도 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고요. 금요일날 황술화가나 박채윤화가 오프닝이 있는데 개관은 합니다. 전시는 진행을 되고요. 개관 행사, 그러니까 오프닝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예, 건강 조심해야죠. 미술 얘기하면서 뭐 판매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특정 부류의 장르가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페라 가수나 뮤지컬 가수나 대중 가수나 트로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합되어 가지고 누가 더 고급인지 누가 더 덜 고급인지에 대한 구분이 완전히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잡식성이라고 그러나요? 미술 말고요.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리면은 작품을 알리는 것보다도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알리게 됩니다. 대중 스타는요. 히트곡이 있으면은 콘서트가 열리죠. 반면에 우리 화가들은요. 히트곡이 없을 때 개인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히트된 상품이 있으면 개인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차이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중 스타, 특히 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곡이라고 하는 음악을 판매하지만은 화가들은 자기 작품 3개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런 뭐 음악회의 콘서트 같은 형식의 개인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히트곡이라는 것이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히트 가수가 필요한 시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술계 쪽에 먼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가요계 쪽에서 마케팅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 문화가 고급과 통속의 문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문화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통속 문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흐르는 고급이라고 했을 때는 고급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중과의 삶과 어떤 정도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고급으로 칭하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분류되는 것들은요. 고급이나 통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대중의 방식이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카페나 문화공간에서는요. 트로트 음악을 잘 틀지 않았죠. 송가인이 많이 알려지고 매매가 되니까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노래를 히트곡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송가인이 부르는 노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 과거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옮기게 되면요. 구매자 입장에서 팔리는 그림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파는 입장에서 예술가 입장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사는 입장에서는 살 거냐 말 거냐 명확하죠. 지금 그림을 사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삶과 보통 사람의 삶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요. 마케팅을 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말씀 안 드렸지만요. 마케팅이 예술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좋은 작품은 마케팅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케팅 잘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관심을 둬야 될 것이고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화가의 예술성을 확보해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 되게 중요합니다. 옷 외모세 중요하고요. 캐릭터 중요하고요. 생활 방식 중요하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갤러리스트가 예술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느낌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술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술가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연결될 건데요. 현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 함께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